제가 안마를 받아야 되는데, 에휴, 제가 이러고 삽니다. 프리키님 어서 오세요. 8명이서 주방 치는 거라고요. 이사로 계산을 해서 2,000원으로 계산해서 이기 칩스만큼 후원해 드리는 거예요. 자, 룰을 한번 간만에. 구장 예르본 메이플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보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남은 개수. 아, 진짜로 덜덜이가? 아,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아. 나는 근데 남한테 아마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아파. 조금만 줘도 아파. 오케이. 니자영 고마워요. 한 번도 안 마신 거야? 큐당 1칩? 한 큐당 1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커형?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쳐요. 지금 앞에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들려요. 네, 우리 셋은 비즈니스 광풍형 관계예요. 화이팅 2만 뿅. 조춘영님, 4,000원 감사합니다. 광풍형 화이팅 2만 뿅. 수고했어. 예, 바이바이. 이 결과 좀. 결과 말씀드렸잖아 위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배꼽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또 이런 걸 또, 예? 이런 걸 보내주셨어. 여기 여러분 구라당구 딱 걸리면은 바로 그냥 이 형사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자 사기당마 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나 방두깨 형사인데. 바로 그냥 우리 두께 형사 바로 출동합니다, 여러분. 예, 아셨죠? 야, 이걸 또 이렇게 보내주셨다. 멋인데. 야. 어떻게 만드셨다, 이거? 야. 이거 풍선 이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저 형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핸드폰 폴더야. 삑사리. 아, 나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핸드폰 폴더야, 폴더. 예? 아, 폴더가 아니고 지금 위로 올리는 건데. 사기당만 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내일 올리겠습니다. 아, 별풍 사진 저거로 후다니님 바꾸겠습니다. 별풍선 100개 땡큐 아, 후다니님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두께씨 화이팅. 두께씨 화이팅. 오늘 죽어 있어. 연습구 무조건 각이에요. 연습구 각이에요. 지금 한 40알인가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 오! 오, 나이스! 방금케 형사 옷이랍니다. 맞아, 저거 방금케 형사 옷 같아. 맞아, 방금케 형사 저거 입고 나오잖아. 야, 합성 오진다, 진짜 이거, 여러분. 응? 야, 합성 오졌다, 진짜. 자, 여기서 부드럽게, 임팩트 빼셔야 돼요. 빼야 돼, 임팩트. 부드럽게만 넣으면 됩니다. 부드럽게만. 아이고, 저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에요. 부드럽게만 치면 되는 공이었는데.
아, 피키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피키님이 보내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보내주셔서. 재밌는 거 있으시면은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아, 또 저거 하시려면 또 시간도 투자하셔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게임은 4시간이, 하루에 4시간 치는 거예요. 4시간 끝나면 끝이에요. 거기서 이기신 만큼 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상금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네, 상금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여자 선수들만의 스페셜 계획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은요. 여자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 선수들을 모실 만한 저희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공짜로 부르나요? 초청비 줘야지 부르지? 아직 없어요. 자, 시카게리우스. 저서 스피드를 붙여야 되겠죠. 스피드가 안 붙이면 어떻게 된다? 내공이 떨어진다. 왜? 내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각이기 때문에. 내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자동으로 꺾일 텐데. 여기 있으면 더 많이 꺾이겠고. 그렇죠. 시카기가 어려우면은 레지를 칠 수가 있죠. 아귀 두께 합산, 그것도 보내주세요. 자, 시카키리우스 당점을 찾는 거 너무 낮으면 이거 안 걸려요. 지금 많이 낮은 감이 있어요 지금. 아, 아니 여자 뭐 추정비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많지가 않아요 여자 유저들이. 그리고 여자들끼리 불러서 이 죽방이라는 거를 치기가 성사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얘기를 해갖고 저번에처럼 갑자기 그 신대방 선수 형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돼서 된 거지. 뭐 저희가 사전에 죽방 치자 해가지고 죽방 방송 나와주세요 해갖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이거 매의 눈으로 3 쿠션이 뭐 되겠지. 들어가면 되겠지. 구멍이 저렇게 쬐끔하니까. 와, 빠졌어. 피로초이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피로초이님 오늘 판때기 뜯고 계시는 피로초이님, 제가 뭐 지적질을 해드릴 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십니다. 아, 오늘 미리 1등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 기대가리우스 비켜치기 있잖아요. 이거 있어. 이거 치면 돼 형. 이거 치면 된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의 두께는 이 공에 생각보다 얇은 두께. 얇은 두께 치려고 해도 얇은 두께가 안 맞을 거예요. 너무 세. 저렇게 세면 세게 치면 어떻게 된다? 맞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려는 곡구가 먹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이런 곡구가 먹으니까 저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무게로만 쭉 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스피드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피드만 조금만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라인 몇이다? 30이다. 여기 떨어지면 됩니다. 25 떨어지면 짧게 빠질 수 있어요. 짧아요, 이러면. 하지만, 조단으로 이것도 빠졌다. 자, 우라를 칠 텐데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를 키스를 이쪽으로만 빼도 내공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최대 깊숙이 들어가면 되죠. 키스가 그쵸,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 내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맞아 있죠? 여기 라인 어디다? 25부터 30까지 다 맞습니다. 20은 짧을 수가 있어요. 25부터 30까지 다 맞습니다. 이 족구가 워낙에 빅볼로 서 있으니까. 예, 많이들 배우세요. 야, 이렇게 일랭이로 썼어. 이렇게 자, 이러면은 지금 쳐서 해야 되는데 내공이 점프가 되면서 띵띵띵 길어질 확률이 커지죠.
보겠습니다. 어, 학구 쳤어? 어, 학구 괜찮았네. 우라는 아니었어요. 키스! 아이, 안 되네. 예, 정원식님 많이 배우세요. 제가 뭐 아는 거라고는 다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보여드려요, 여러분? 보여드려요? 두께 쌍규 치는 거 보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야, 전라도 아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라도 두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두기. 야, 야, 못 쳤네. 야. 아, 나 미쳐버리겠다. 어이, 고광열이, 첫판부터 사기다 마냐? 어이, 고광열이, 첫키부터 사기다 마냐? 얼굴 봐봐요, 얼굴. 아, 미쳐버리겠다. 헤어스타일 봐봐, 헤어스타일. 와, 나 진짜. 이게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와. 예? 이게 진짜 잘 어울리네.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야, 이거 저장시켜가지고, 이거, 저장. 아이컷샷을 쓰신다고? 아,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거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 누가 구라치고 있으면은 바로 써먹어야 되겠다. 아, PT님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정말 재밌어요. 아, 저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뚱뚱하게 치라는 게 두껍게 치라는 얘기죠. 자, 학구 레지를 치는데 내공이 속도를 붙여서 얇게 맞아도 약간 길어지는 이런 거는 곡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얇게 맞아도. 아, 딱 셌네. 저쪽으로 딱 셌어. 사이렌 울리. 어? 야, 저 발로 두들기는 거 봐. 야, 저 문 잠글 거니까 혹시나 못 치면. 아, 쳐야지. 아유, 선생님 건데 쳐야지. 선생님 건데 아예 안 칠 생각한 거지. 짐이랑 다 들고 갔네, 저 형이. 피키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큰 웃음을 주셨네. 자, 저는 한 점도 못 칠 거란 예상을. 야, 치는 거야? 얍! 얍! 야, 이 개! 저... 아!
치킨? 어, 치킨 사. 아, 치킨을 쳤다. 왜 못 쳤어요? 아니, 조공이 안 들어가네. 잘 쳤는데. 어. 아, 짧네. 짧아요? 네가 뭐 단 거 잘 몰라서 모를 텐데. 네. 잘 쳤는데 안 들어간 거야. 잘 쳤는데 안 들어간. 아, 네가 뭐 학구에 대한 깊이가 좀 없어서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아, 제가 당구는 모르지만 개사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사 깔끔했어, 지금. 사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여러분. 아, 어, 케이야, 어서와. 아, 또 케이가 오자마자 또 이런 걸 모습을 보여줬네? 아니에요. 저는 진짜 칠 때 잘 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테이블이 되게 짧네. 아, 씨. 아, 12시가 넘었구나. 아, 12시 넘어가면 테이블이 신데렐라로 바뀌잖아요. 몰랐죠, 여러분? 12시 전과 12시 이후의 테이블은 틀리다. 아, 누가 얘기 좀 해주시지. 12시 넘었다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러니까 짧아지지. 아, 아, 잘 쳤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12시 넘었습니다. 예, 12시 넘었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90개만 더 나오면은 미션 성공이네요, 오늘도. 예,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쳐서,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되겠냐고. 아니 이거를 아 나 참 나 진짜 사이즈 어깨실이 그걸 마이너스 그렇게 많이 지고 치니? 아 그러니까 12시 넘은 보정값을 못했네.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보정값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구는 12시 넘어갈 거 12시 넘어간 거하고 안 넘어간 거하고 보정값을 좀 해줘야 돼요. 아니 고린학교 12월달에 다시 들어옵니다. 12월달 아 12월달 해커님, 슬구가 1주거보다 위에 올라, 위에 있을 때 상단주구 쳐보라고 하던데, 왜 하단주구, 상단 안주구, 하단주구, 슬구가 1주거보다, 슬구가 1주거보다 위에 있을 때 상단, 아,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은, 뭐 어떤 공인지 제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민수님. 그래 좋다. 이거 다 키스만 안 나면 여기서 얍 좋아요. 2점 여기서 얇게 쳐야 되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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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자 이 공에서 예, 200만원대 많이 있어요. 그 고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고리나 큐 뿐만이 아니고 다른 큐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너 바리를 이용한 여기서 40을 떨어뜨리고 요렇게 40 조금 넘게 40은 조금 짧을 수도 있어. 뭐 더블 치니 안으로 이쪽으로
붙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지렸다. 아, 좀 짧네. 좀 짧죠? 아, 좀 짧을 것 같더라. 자, 오라치면 되겠죠? 5 쿠션으로, 4 쿠션으로. 아, 좋습니다. 아, 손기수 선생님이 좀 치셔야 재밌는데. 골이나 무게 볼트는 골이나 매장에서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저렇게 일족구랑 수구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사실요, 여러분, 제가 이 글로 보기에는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진짜로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쳐서 회전력 많이 살려서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빨갱 이척결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죠. 쉬워 보이지만은 이 공이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공. 이야, 찌렸다. 야, 나이스. 광풍이 형 잘 친다. 아, 저는 골이나 큐 쓰고 있죠. 저 빵꾸 치나요? 빵꾸를 쳐서 1쿠션, 2쿠션, 3쿠션 치는데 빵깎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빵깎기입니다. 육장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스피볼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스피볼이. 계속 먹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4단까지. 어, 바로 다이렉트 보셨구나. 대대는 유레카 테이블입니다. 유레카 신형입니다. 자, 이건 리버스를 치려고 그러나요? 리버스를 치려고 그러면 여기서 원 쿠션을 맞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치는데 예상진로 이렇게 해서 열로 빠질 것 같은 예상진로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와, 잘 쳤어. 아유, 잘 쳤. 잘 쳤어. 와, 스피드가 저런 스피드가 붙어줬기 때문에 들어갔어. 저것보다 조금이라도 약했고 저것보다 조금이라도 두껍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열로 갑니다. 아, 잘 치셨다. 자, 원쿠션 여기서 원쿠션 코너로 들어가는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치려면은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량을 너무 많이 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지금 각도에서는 예비큐즈 이렇게 파이팅이 있으시지? 하쿠레지 쓰시는 건가? 저 맞지? 네, 좋습니다. 자, 하쿠 키스 열로 빼고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자, 내 공이 밑에 있는 공이고 일적고 두께를 써야 됩니다. 근데 두께를 쓰는데 당점이 많이 지금 내려가면은 조금 많이 내려가면 밀리는 모양이 안 나오면은 길어요, 이 공은. 내 공이 밀리는 모양이 나오게끔 쳐야 돼요. 좋습니다. 야, 잘 쳤습니다. 저렇게 내 공을 스트레이트성으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두께를 쓰면서 원쿠션까지
스트레이트로 원쿠션에서 투쿠션, 쓰리쿠션까지 밀리는 지금 현상을 안 나왔어요. 근데 저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밀려서 치기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스트레이트성으로 맞자마자 코너까지 바로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저런 구질이 있고, 지금 밀리는 구질이 아니라 바로 스트레이트성으로 코너까지 보내놓는 그런 구질로 사용한 거죠. 야, 이거 우라도 괜찮은데, 이거 오마오시는 쳐서 투쿠션을 쳐서 이렇게 40보다는 조금 길은 부드러워야 돼요. 아, 길다. 두께를 좀 쓰면서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두께를 지금 예공을 보내고 나서 내공이 따라갈 공이에요. 뒤로. 당구화제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거 치겠지? 두께형? 이거 잘 치잖아. 두께형은. 화가 난다. 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40분만 더 누르시면은 미션 성공이네요. 자, 코너까지 이게 이렇게 밀리면서 가야 돼요. 회전을 다 주고. 회전을 다 주고 밀리면서 가야 됩니다. 아, 저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두께가 나오면 옆으로 저렇게 지금 스트레이트로 갔잖아요. 밀리는 현상이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가 나오면 내공이 많이 짧아집니다. 저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코너에 딱 꽂혔기 때문에 나온 건데 저것보다는 내공의 회전을 다 살려서 내공이 좀 밀려가는 모양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피드도 약간 붙여주고요. 너무 세게 쳐버리면 또 밀릴 시간을 안 줍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치신다고? 이거 해도 진짜 어렵거든요. 방금처럼 코너에 꽉 꽂혀야 돼요. 이거. 코너에 꽉 꽂혀야 돼. 나와도 아 나이스. 그러니까 지금도 코너에 잘 꽂혔거든요. 이거 진짜 잘 친 거예요. 야, 또 어렵게 쳤어. 야, 빨간 공 짝골라가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 공은 또 나미를 치셨나? 나 치시나? 와, 이거는 키스도 걸려있고, 그치. 나가도 짧아요. 짱꼴라가 좋았어요. 그렇죠. 요한 S님께서 말씀 제대로 하셨죠. 한계각을 잘 알자. 당구는 한계각이다. 한계각을 아는 순간 당구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한계각. 자, 3 갈았고. 자, 요렇게. 30의 회전을 많이 살려서. 많이 살려서.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아, 나 진짜. 내 웬만하면 채팅 금지 안 주는데 한번 줬다. 자, 땅 세게 쳐서 안 맞으면은 쪼단으로도 혹시 맞을 수 있는 힘배합. 안 맞으면 여기서 얍! 그렇지. 아, 너무 꽉 굽혀서 그렇지. 저거 지금 좀 제대로 쪼단 먹었으면 되는 각도였어요. 괜찮네요. 방수를 아시네. 자, 이 공은 이쪽으로 치기에는 칠 수도 있어. 이쪽으로 치기에는 그쵸. 이쪽으로 치는데 이 키스를 이쪽으로 잘 빼야 됩니다. 이게 이 키스가 나면 안 되겠죠. 투쿠션으로. 그러면서 내각도 맞춰야 돼요. 얇게 키스를 뺐어. 너무 얇게 빼니까 어떻게 됐다? 내공이 길다. 그러니까 얘가 일접과 키스가 열로 빠졌잖아요. 그만큼 얇았다는 얘기잖아요. 얇았으니까 내 공도 길게 들어가는 거죠. 저거를 적절하게 코너 쪽으로 보내면서 속도를 저렇게 많이 내시면은 지금 각도는 내 각도가 플러스 회전이 더 많이 먹는 각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속도로 가면은 빠른 스피드로 가면은 내 공이 길게 빠질 확률이 되게 커지는 공이죠.
야, 이거 쓰리가락이야? 순상님? 야, 진짜 제대로 두껍게 맞으면 되는데 거의 이것도 이쪽으로 빠진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아, 좋습니다. 두껍게 잘 맞아줬네요. 피로초이님 별풍선 100개 피로초이님 풍선 따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샤샤샤. 오늘 상금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피로초이님입니다. 피로초이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25점 놓고 치시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오늘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25점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이대 1번도 26점, 뭐 다른 분도 25점 이렇게 치시는데 저기서 더 27점, 28점, 30점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공 연습을 좀더 안전하게 칠수 있는 걸 연습하시고, 그리고 공을 좀 거의 대부분이 뚱뚱하게 치는 공에서 약점을 많이 보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는 거에서 잘 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싸리 완전 뚱뚱하게 치고 이렇게 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각도면은 쉬운데, 우라 치는 데에서 공을 좀 뚱뚱하게 치면서 내 공을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연습. 두께도 두께 연습이지만은 두께, 그 두께를 맞추면서 그런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한 큐질, 스트로크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킴님. 킴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회전을 잡아서 여기서 길어지게 만든 다음에 치려고 했는데 다 되었네. 죄송합니다. 야, 방풍력 잘 친다. 아, 아깝이. 아까워. 일단 당구는 기본공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본공 싸움. 기본구에서 누가 빠지지 않, 에러율을 잘 줄이고 잘 치냐, 그 싸움이에요. 무조건 당구는 기본공 싸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싸움이죠. 어려운 공잘 쳐갖고 승패가 갈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공 놓치지 않는 데서 승패가 갈립니다. 아우, 자신감 많이 생기셨어요? 그 자신감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빵꾸를 빵 쳐서 일적으로 보내고 내 공이 약간 슬로우가 돼야 돼. 지금 슬로우가 안 됐잖아요. 슬로우가 안 되면은 이 공은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자, 두께씩 공도 못 봤네. 이게 당구도 못 치고 공도 못 봤고 뭐 주워 먹을 수 있는 공이라도 와야 좀쉴 텐데. 앉아라. K야, 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치더라. 깜짝 놀랐다. 너그 정도 치는지 몰랐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치더라. 연습 많이 했더라. 예, 실시간입니다. 자, 빨간 공 오라치면 되겠죠? 내 공이, 얘를 열로 보내놓은 사이에 내 공이 쳐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키스를. 이렇게 내리는 순간 두꺼워서 키스가 나거나 짧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두껍게 가면은, 얍! 아우! 키스가 나요. 두께 형보다 잘 치고 싶다. 잘칠수 있어! 40살 안에 잘칠수 있을 것 같아. 좀더 치면은. 시카키리우스를 안 치시고, 5시를 밀어서 원쿠션, 투쿠션 쳐서, 이렇게. 뭐, 일단 이렇게 이런 모양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야, 찍는 하지 마봐! 와, 나이스. 야, 이게 쳐서 원쿠션 맞고, 이 모양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맞았죠. 대박이다.
자, 이거 우라를 치겠죠. 키스는 이쪽으로 너무 얇게 말고, 너무 얇게 치면 내 공이 길어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딱 좋아요.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는데, 빠졌네. 빠졌어.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오니까 저게 빠질 각도가 생겼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대박. 자, 피로초이님. 오늘 1등을 하고 계시는 피로초이님입니다. 이 공이 캐시를 이쪽으로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공을 학구를 제가 아까 쳤던 공 있죠? 그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초이스를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 공은 지금 당점을 많이 내린 게 쳐서 짱꼴라 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가야 돼. 왔다가 간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빠질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야, 당점 조금만 올리셨어도 죄송합니다. 짱꼴라도 반대만 치는 줄 알았어요. 자, 막 3큐 들어갑니다. 막 3큐. 자, 빵 쳐서 1적구가 얘 밑으로 안 내려와야 돼. 여기 포인트 안으로 안 내려오게끔 빵 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키스가 밑에서 안 나요. 여기 이 라인에서. 자, 이렇게 여기 내려갔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키스가 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저렇게 친다고 해도 무조건 나는 건 아닌데 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 공 1적구를 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 들어오는 라인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안 내려오게끔 쳐야 돼요. 그럼 배팅이 좋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거 또 시각기를 보고 계십니다. 아, 나 미쳐버리겠어. 바락구 사랑 때문에. 두께 씨 화이팅 죽빵은 막 3큐에서 이기면 됩니다. 아유, 초보자 탱쿠션이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아우, 지렸다. 그런 거 우라 안 쳐요, 손기준 선생님은. 언제 하나씩 치고 있어요? 두 개짜리로 가야지. 그죠, 여러분? 가락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병이에요, 저건 병. 어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냥 저런 거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락구로 가는 거예요. 체킬라우! 코너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되겠죠? 아, 나 진짜. 야, 안 된 거야? 아. 이게 안 된 거야, 지금? 자, 학구를 치겠죠? 여기서 학구를 들어오는 각을 보고 있죠? 이 각도는 생각보다 두껍게 치셔야 됩니다. 공의 반 두께 이상. 8분의 4 이상, 8분의 5, 8분의 6을 맞춰서 이렇게 치셔야 되는 겁니다. 두껍게 치세요. 이러면 짧아. 좀 얇았는데, 좀 짧아요. 저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뭐, 저 정도 두께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되긴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치고, 회전력을 살려서 내 공을 조금만 더 느리게. 완전 꼬미는 아니고, 저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자, 어마어지. 코너 깊숙이 가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가서 40 정도 맞고, 안 맞으면은, 다이렉트로 안 맞으면, 널 뒤로 맞을 수 있게끔. 그렇죠. 좋습니다. 안 맞으면 저 뒤로 저렇게. 지금 각도가 보면 항상 기준을 여기 40으로 잡으시면 돼요. 40으로 잡는데 40이 떨어질 때 어디로 가냐면 코너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힘 배합이 어떤 힘 배합이냐에 따라서 이 장쿠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반발력의 힘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더 세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세면 뭐 이렇게도 내려갈 수가 있죠. 40 여기 센터 이걸 기준으로 잡고 힘 배합을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키스가 빠집니다. 기대가시가. 왜냐? 1적구랑 후원한다고. 오. 어제 넘고 생유유 카톡 비번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설정하는데 로보다님 자동차 클릭만 자꾸 해서 짱나서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 후원해요. 유유 3일째 시청 중. 해커님, 두개님, 쪼갱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주희성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배우세요. 야, 기대까지 있는 공인데, 이거. 이거 너무 어렵잖아. 키스가 너무 많이 걸려있고, 하지만 빠졌다. 질이었습니다. 야, 나이스.
쪼갱 내일 목소리 좀 바꿔줘. 우리 저렇게 설정해놓은 게 아니야. 설정할 줄 몰라. 설정해놓은 게 아니야. 아우 왜 신뢰성 있고 좋은데 남자 목소리. 자 유튜브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빗겠지. 이번 쿠션 두 쿠션 쓰리 쿠션 두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속도를 어떤 속도를 낼 거냐 여기서 이거를 자기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칠 수도 있고 세게 칠 수도 있어요. 아 속도 좋고요 라인 좋고요 포지션 더 지리고요. 아 개 나이스 개 포지션. 우라치면 되겠죠. 우라치는데 얘가 원쿠션이 왔고 나올 때 키스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는 내공을 얇게 쳐서 먼저 나와야 돼. 얘를 붙여놨을 때 먼저 나오면 어차피 길게 가기 때문에 뒤로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거를 붙여놓고 나오는 게 좋은데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저 잘못하면 나올 때 키스가 있죠. 내공이 착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길어도 뒤로 무조건 맞잖아요. 저게 이제 한계각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얇게만 치면은 넘어갈 데가 없다라는 한계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여기 일적구를 때리는 데 있어서 몇만 치면 되는데 저거를 여기까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게 쳤다가는 오히려 일적구한테 충격력만 많이 가해져서 내공이 두껍게 맞아요. 그런 걸 잘 알아채야 됩니다. 당근은요. 3 쿠션은 자 1 쿠션 2 쿠션 여기서 이렇게 회전 잘 살리고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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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드럽다 근데 두꺼웠어. 두께씩 좀 치자. 응? 좀 치자. 회전이 빠진 거죠. 수원 바보 형님 회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전을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저런 거 많이 주고 치셔야 돼요. 이렇게 2시 3시 4시 이렇게 그래 두께야 가자 두금 한번 틀어준다. 아 나이스 간만에 장타 빠졌니? 아 간만에 장타 2점입니다. 자 이거 키스 이쪽으로 빼고 내공 짧게 만들자. 원 쿠션 코너로 들어가면은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여기서 50에서 떨어뜨리면은 들어가잖아. 근데 다이렉트로 치고 있습니다. 많이 끌어야죠. 키스 잘 빼야 돼. 짧게 치는 게 낫지, 그치? 이게 가서 들어가 이렇게 떨어뜨려. 야, 저 키스를 저렇게 빼나? 예? 두께 씨, 뭐 키스를 그렇게 빼면 되겠어? 얇게 빼야지, 얇게. 아, 나 진짜 머리에 뭔 생각 갖고 치는 거야, 우리 두께 씨는 맨날. 땡큐 별찬 20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졌네. 되나요?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별찬님.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목소리 설정은 후원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것 같아요. 골라서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아 나 몰랐어. 아 아 창피해. 저 우리가 잘못해 놓은 줄 알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후원은 그렇게 아니 저 유튜브에서 그 투네이션은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몰랐어요. 자 여기서 이 우라를 치면 되겠죠.
회전을 어떻게 주냐? 회전장을 뺀 상태로 스트레이트로 치냐? 회전을 많이 주고 꼬미로 가냐? 지금은 당점을 내리고 회전을 많이 줬어요. 어설펐어, 이거는. 네, 이거 하나 지적해드릴게요. 지금 거는 그렇게 당점을 회전을 많이 주고 내렸으면은 확실하게 내공을 두툼하게 쳐서 눌러서 치시던가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 상태로 마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배팅이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팁을 확실하게 더 빼주시고 스트레이트로 치시던가. 이번 거 하나 지적해드릴 거 생겼네요. 오늘 처음으로. 아. 자, 이거 다 될까요? 오마우실까요? 잘 모르겠네, 지금은. 오마우실 같기도 하고. 아. 당구 안 될 때 특징이 이래요. 이렇게 면만 치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섰는데, 면을 쳤는데 너무 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축구로 맞아버리잖아요. 그죠? 당구 안 될 때 꼭 들었습니다. 당극현 21님, 별풍선 당극현님 오늘 직과 나서 공 잘 배웠습니다. 아이고, 공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방극현님한테 오늘 일찍 오셨 저 나오니까 계시더라고요. 5시 좀 넘어서. 그래서 오늘 우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라가 어떤 우라였냐. 요렇게 내 공은 30점에 이적권 30점 내 수구가 이겁니다. 이 우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별풍선 300개를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하루에 하나씩 꼭 물어보세요. 별풍선 꼭 쏴주실 필요는 없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오마우시 할게. 쳐서 이것도 빵 쳐서 40이 맞으면 코너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40이 맞으면 아, 이 어퍼컷 종이 있습니다. 항상 이 공을 여기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이 공이 여기 이적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맞고 이렇게 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와갖고 맞을 수는 있어요. 자, 하고 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회전량을 좀 뺀 상태로. 그렇죠, 좋습니다. 아, 깔끔하시다. 야! 야, 싫어야? 싫어냐고? 이게 안 맞았다고? 자. 저기 안 맞네. 야. 저기 안 맞아. 아, 이제 다리는 안 뻗으려고, 자꾸. 다리 뻗으면 안 돼. 자, 이 공은, 열로 칠 수 있죠. 그쵸? 아, 좋아요. 지금, 앞에서 깨작깨작 좋아요. 깨작깨작샷. 깨작깨작샷은 뭐냐? 크게 나가지 않는다는 건데, 임팩트, 아, 짱꼴 나서 죄송합니다. 야. 네. 아유, 그러세요. LHK님. 아, 예, 1점 올리셨어요. 저희 방송 3개월에 1점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3개월에 1점. 근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보셨을 때. 날마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방송을. 날마다 보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보셨을 때 3개월에 야이씨 1점 정도 올라갑니다. 잡들아? 잡들이 들어왔니? 아, 죄송하지만 매일 보신다고요. 그러면은 두 달에 1점. 어느 정도까지는? 아, 25점까지는. 25점이 넘으셨다? 세 달에 한 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고, 회전 너무 많이 살았다. 예, 수아빠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쳐서 여기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 라인 좋고요. 흰 배합도 좋고요. 잡나요? 조금 짧아질 수 있어 지금은. 우제이 AVMD 크디십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자, 영어 20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자, 한이대 1번아. 요즘에 네가 이게 못 치는 거 처음 본다. 자, 이쪽으로 키스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큐스평을 좀 들어야지. 아, 그렇게 치고 키스를 두껍게 빼는 거니, 이렇게? 두껍게 빼야죠. 저런 큐스평에서는 얇게는 진짜 접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두껍게 빼는 거겠죠? 아, 봐봐. 키스 빼주기가 어려운 각도예요, 지금. 큐 각도가. 기다려봐! 길을 넣어줄게. 예! 아, 너무 빠졌다, 이거는. 오! 안 맞았어.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떨어지면 되는데, 저기는 여기, 저기 툭, 원쿠션 지점은 여기, 투, 쓰리, 30점 넘는 데 떨어지면 되겠죠. 포, 파이브. 그렇죠. 거기 떨어진 데 회전이 많이 살려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회전을 많이 살리고 있어야 돼요. 회전 많이, 회전 많이, 많이 많이, 짧아, 짧아, 짧아. 되나요? 아, 좀 짧잖아. 회전이 좀 빠졌어. 자, 빵꾸를 쳐도 되고, 빵꾸 칠려다가 아까 빵깎이 된 것처럼 치면 되겠네. 아까처럼 빵꾸를 예상하고 빵 쳤는데 빵깎이 돼갖고. 이건 식깎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울기에서는 식깎이를 치면은 얇게 맞아도 열로 가고, 두껍게 맞아도 이게 열로 갈래다가 이게 밀리고. 빵, 식깎이가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빵꾸 치나, 지금? 식깎이겠죠? 빵꾸야? 당점이 많이 내린 거 보니까 빵꾸인데. 저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여러분. 식깎이였네. 아니요, 대망님 25점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 여기 뭐 21점 오신 분이 에버리지를 0.7 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죽방은 안 치시고 옆에 게임 치셨는데 0.7 땡큐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작가 30님 별풍선 27개 땡큐 쌉싸비우스. 작가야, 니 작품 고맙다, 작가야. 어저께 작가 안 와서, 어? 여기 그 니꾸님하고 식꾸님하고 대주윤은 왔는데 너는 왜안 왔어? 와야 돼. 자, 여기서 치는데 회전력 어디라고 그랬죠? 이런 장 골라. 회전력은 원팀만 주고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들어 아무데나 주셔도 돼요. 왜? 이 적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 공을 회전을 많이 줬다가는 오히려 짧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짧아요. 네, 많이 배우세요. 많이 짧잖아. 회전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 지금 회전 좀 줄이세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회전 좀 줄이시고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께형 죽어 있네. 죽어 있어. 일단 이 공을 맞춰야 된다. 얇게 맞춰야 돼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흰 공은 맞을 것 같아. 야. 아, 나 진짜. 어이? 막새끼 다쳤어? 죽어 있네. 아, 당달령 아까 왔다 갔어, 잡더라. 여기 또먹 추가요. 자, 빵꾸를 치려고 하시는데, 아, 이거 우라가 좀 어려 보이나? 우라 좋아 보이는데. 얘 1적구가 이 키스만 안 나면 되겠죠. 근데 키스가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지름길. 한 번 더 만날 것 같아. 만날 것 같아. 이거 맞잖아, 이거는. 응, 이거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만나게 돼 있어. 야, 되는 집구석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 되는 집구석은 뭘 해도 안 된다. 자, 여기서 원쿠션. 오, 확구. 야, 길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다 끝났습니다. 오늘 상금 많이 나갔다. 큰일 났다, 진짜. 야, 상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두께씨가 일단 저렇게 무조건 지고 있으면 일단 상금 많이 나간다 보면 돼요. 아, 오늘 당구가 N이 됐네. 아, 며칠 전부터 그랬다니까. 아, 몇 개 남은 줄 아냐? 몇 개? 52개. 두께 52개 남았대요. 예? 오두개품 52개 남았대요. 아, 연습구 확정이지? 아, 진짜 어마어마들 합니다, 진짜. 아, 두께씨가, 아, 저는 저렇게 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냐, 요새 당구가 맛이 갔거든요. 당구가 맛이 아이고, 갔잖아요. 아이고, 우리 두께씨 두께풍 남았네, 두께풍. 자, 여러분, 꼴등부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꼴등. 삽신 교주님. 아, 29알. 7등. 두께비. 52알. 6등. 송기수 선생님. 56알. 5등. 한의대 1번. 57알. 작삼작삼 20님 별풍선 90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작삼작삼님 별풍선 90개 땡큐 쌉싸비우스. 자, 네 분이 이기셨습니다. 4등 광풍영 114알. 3등 용남구 넘버폰님 125알. 3등 찰스님 160알. 1등 피로초인님 207알입니다. 와, 207알. 대단하다, 대단해. 셋이다. 자, 이러면 상금 주실 분은 네 분이나 있습니다.